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과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자, 저희가 이 올 한 해 동안 이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를 매개로 이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갈지에 대한 이 커리큘럼 관련 영상이고요. 이 모든 수업을 듣기 전에 이 OT를 꼭 듣고 이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이 언제 어디서 누가 뭐서 어떻게 왜 라는 건데요.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통합과학 해야 함? 여러분들의 말투 아닙니까? 그죠? 네,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유는 대학을 가실 거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 안 갈 거면 안 해도 되죠. 통합과학 모른다고 인생 사는데 뭐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통합과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과 이과 관계없이 말이죠. 왜 해야 함? 왜 해야 되니? 통합과학 왜 해야 될까요?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소리죠.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신에 통합과학이 꽤 높은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뭐 저는 이제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통합과학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겠지만 그죠? 이게 만약에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셔서 이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학년 때 이 통합과학이란 교과가 몇 시수 배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로 통합과학이란 건 과탐실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거의 수학 아니면 뭐 수학이랑 동급으로 많은 시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과학 선생님이지만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뭐 통합과학이랑 수학이랑 시수가 같더라 라고 해서 통합과학이 수학보다 중요하다 이건 아니야. 수학이 더 중요하고요. 통합과학도 그만큼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이거 버리면 대학 가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셋, 넷, 다섯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공부는 너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2020년도, 2023학년도죠. 그리고 메가스디 온라인, 뭐 메타버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나와 함께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자, 그럼 통합과학, 오케이, 내신에 들어가.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통합과학 만점이죠. 9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나?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이럴 때 보면 참 내가 이과 같다는 생각을 해. 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비단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뭐 학습관에 대한 것.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내 수업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설명드리고 당연히 나라는 사람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만점. 비단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이 수학이건 뭐건 간에 만점짜리 공부를 하려면 요런 생각은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 특히나 고등학생 때 말이야. 첫 번째는 만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부량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저도 현장에서 이 통합과 관련된 이제 OT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이 90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90의 노력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죠? 그럼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100의 노력을 드리면 되는 건가? 라는 의문부터 우리 가져봅시다. 맞는 말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90의 노력을 90점 맞기 위해 필요하다면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120에서 150의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90점과 100점은 그 갭이 점수는 10점 차이지만 꽤 많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애들은 시험의 난이도가 쉬웠다 어렵다를 떠나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리스펙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 하고 갑시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120, 150의 노력을 드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올라오시잖아.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수를 잘 받고 싶고 100점 맞고 싶잖아. 그러면 이 공부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올라가줘야 돼요. 당연한 얘기 드립니다.
되겠죠. 두 번째는 단순암기를 지양하고요. 논추사이. 무슨 말이냐면 논리, 추론, 사고, 이해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강을 나를 처음 보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떠한 사람들도 이 공부에 있어서 항상 강조하는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추사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뭔가라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봤어.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논리, 추론, 사고, 이해 중요하다는 거 다 아는데 뭐가 그러면 논리, 추론, 사고, 이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이거야. 잘 봐요. 단순암기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볼까요? A면 D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얘를 그냥 알고만 있으면 얘는 단순암기예요. 좋지 않은 학습법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추사이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명제를 A면 B고 B면 C고 C면 D다 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볼까? 상승기류 만나면 구름 생겨요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상승기류 만나면 구름 생겨요. 오케이. 요걸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고 외우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학생인 거. 상승기류가 생기면 왜 도대체 구름이 생기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 상승기류 생겨요. 위로 올라가면 주변 압력 낮아져요. 주변 압력 낮아지면 부피 커져요. 부피 커지면 단열 팽창해서 온도 내려가요. 온도 내려가면 이슬 좀 도달하고 이슬 좀 도달하면 응결 시작하고 응결 시작하면 구름 돼요. 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 스타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말과 얘네들을 이 합쳐보면 수업 스타일도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하려고 달려듭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공부량도 저는 만점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아마 수업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나는 가르칠 거고 단순암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단순암기 아예 필요 없냐? 그건 아니지. 암기의 영역 필요해요. 이해 영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드리고 요거는 외우자, 요거는 이해하자 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아마 80%가 이해 영역으로 넘기고 20%를 암기 영역으로 넘기는 편이야. 암기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간단해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다 외우면 됩니까? 네, 다 외우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확실한 건 학년이 쌓일수록 교과의 양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통한 암기를 기반으로 하시되 절대 모르겠는 것을 암기 영역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암기 영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고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가령 예를 들면 핵융합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질량결손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거든. 듣기만 해도 어지럽잖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참 좋겠지만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거는 외워주자는 거죠. 이해되지? 두 번째는 고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사고 능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역시나 이 뭐 시험이라는 거를 통합과학만 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개인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얘를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점차 미루다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의 고유한 영역이 생겨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제 뭐 문제를 풀고 틀린 걸 다시 풀었는데도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개인별로. 그런 것들을 이제 암기 영역으로 넘겨줘서 시험 점수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형태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이해 영역으로 넘겨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업 스타일이 이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많다, 귀찮다, 어렵다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한테는 자세하다, 세세하다, 좋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 맞다면, 스타일이 맞다면,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다면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되겠지? 자, 그러면 통합과학이라는 교과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절대 오해하선 안 돼. 첫 번째는 내신 전용 교과예요. 이 처음에 통합과학이 발생됐던 때 4년 전에 얘네들이 처음으로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얘를 수능에 넣을지 말지 그리고 절대평가할지 상태평가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셨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정해졌어요. 이 수능 때 제외, 내신 보고 상대평가. 내신에서는 상대평가고 이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에는 절대평가로 하자라는 게 정해졌고 얘는 내신 전용 교과입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니네 고2 올라가는 순간 이거 몰라도 돼요. 이해되죠? 너희들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돼. 이과 같은 경우는 이 상위 과학을 하실 때는 당연히 도움 많이 되시겠지만 우리 문과, 문과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과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이 내신 전용하고 넘어갑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과학이 너무 싫어. 그럼 1년만 어떻게든 버티시면 돼요. 되겠지? 두 번째는 내신이라는 것은 수능이라는 것은 출제기간이 평가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의 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출제하는 형태의 문제를 내는 것이고 내신이라는 것은 출제기관이 학교야. 학교라는 것은 무수히 많고 그 무수히 많은 출제기관이 있는 거거든. 그럼 하나의 정형화된 시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게 학교마다 교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분명히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뭐 출판사 거를 보고 배우는데 어떤 선생님은 여기까지를 범위로 넣고 어떤 선생님은 저기까지를 넣고 어떤 사람은 요게 아닌데도 넣고 맞는데도 안 넣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교과 범위 설정이 아마 존재할 거고요. 플러스 학교별로 같은 걸 배우더라도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뭐 간단한 내용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내고 어떤 학교는 거의 뭐 1, 2 수준까지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되시겠죠? 마지막입니다.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중등과학의 응용이냐 고등과학의 하위 개념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게 중등과학이라고 치고 이게 고등과학이라고 치면 통합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요 교집합 플러스 본인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요 정도의 범위가 통합과학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통합과학이란 교과를 요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커리큘럼을 두 가지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중등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합과학 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통합과학을 선보일 겁니다. 물론 둘 다 반드시 필히 들어야 되고요. 얘네들을 이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통합과학이라는 고1 과목에 대해서 꽤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죠.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요 가운데 있는 완자통합과학은 메가스터디랑 비상교재에서 콜라보해서 이 완자라는 시중교재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는 형태고요. 여기 앞에 있는 통합과학이 닥 프리, 통합과학이 닥 프로, 뭐 일명 통닥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을 이제 메인 교재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풀이, 직전대비 이렇게 해서 이 분기별로 여러분들 기준에서 내신 교과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준비를 1년치를 다 해놓고 기다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 교과 범위에 맞춰서 분기별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기초 개념, 통닥 풀이고요. 이거 촬영을 지금 다 끝내놨습니다.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다 끝내놨고요. 중등과학으로 바라보는 통합과학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등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데 중학생 수준의 추론과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뭔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회수 늘려서 조회수 개꿀 해가지고 뭐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든 강의가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만들면 안 찍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고 이 현장에서 제가 중학생들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호흡을 꽤 오래 맞춰본 결과 고1 때 이 겨울방 지나면서 애들이 중등과학을 다 까먹어. 플러스 중학교에서 절대평가다 보니까
과학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공부를 대충 해도 대충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에선 이 정도 해주세요라고 제시된 걸 다 해결하고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라는 게 내 생각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이 통합과학 교과를 이해하는 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선행입니다. 선택이 아니야. 나는 과학 좀 잘하니까 바로 프로로 가야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이 상태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들어주시고 이게 이 총 촬영 강좌 시간 따지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겨울방학 때 아마 분기별로 솔직히 말해서 이 1학년 전범위를 다 들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듣고 이제 프로로 넘어가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분기별로 내가 정해진 강좌만 듣는다면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해서 한 이틀이면 들을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 그래서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반드시 들어달라. 라는 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통합과학이다. 프로입니다. 프로라는 거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저는 100점, 그러니까 150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요. 핵심식의 정답입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로 뭐 자연재해급 어떤 영향 때문에 강의를 하나만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를 추천은 아닙니다. 프리 프로 다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들어주시고 개념 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개념 완성 및 심화까지 다 나가고요. 이 고등학교 수준의 추론과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죠. 중학교 수준의 이 추론, 사고와 고등학생 수준의 추론, 사고는 뭐가 다르냐? 예시를 한번 보면서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다뤄요. 통합과학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이해가 수준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가령 뭐 그냥 1단원에서 이 지각구성물질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요. 내용 모르는 게 당연해요. 뭘 배우냐면 여기 보이는 이 덩어리가 이 규산염 사면체라는 거야. 몰라도 돼. 얘가 모여서 한 줄의 선을 이루는 구조를 띄거든요. 그러면 점, 선이 되는 확장 과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점이 선이 된다. 중학교 수준의 이해는 뭐냐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다. 라는 의미와 플러스 얘네들이 결합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산소 하나를 나눠 가진다. 라는 정도의 개념만 하고 넘어가요. 같은 내용이죠. 근데 고등학교 수준의 추론에선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들이 합쳐지는 데 있어서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산소를 공유하면서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그럼 버리게 됐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산소의 소유권은 누구로 보는 게 옳으며 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녀석들의 비를 구해보고 결합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단위체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얘네들을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직접 구해보는 방식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배우더라도 수준별로 당연히 이해하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중학교 수준의 프리 과정에서는 요 간단하게 배운다고 해서 이 뭐 대충 가르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선행이 되어야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프리 챙겨주시고 프로 챙겨달라. 모두 다 챙겨주세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다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완자 통합과학입니다. 이 완자라는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가장 범용성 있고 대중성을 챙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는 대중성에 비해서 조금 쉬워요. 프로는 요 대중성 있는 강좌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최상위권과 상위권 노리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고요. 이 완자라는 것은 그냥 기본 평균입니다. 전국 고등학생 평균 수준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프리를 들었는데 쉽고 프로를 들었는데 많이 어려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프로 정도 수준까지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제 완자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완자 강좌는 문제 풀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리와 프로는 개념 위주의 수업이고 이 실전 문제 풀이는 뒤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완자라는 것은 개념과 문제 풀이를 균형적으로 들어오는 강좌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평균 수준에 맞춘 강의고요. 얘는
프로보단 쉽고 프리보단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아마 학교 부교재로 가장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프리와 프로를 모두 마치셨다면 통합과학과 관련된 실전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 요것의 구성은 OX 100문제, 그러니까 분기별이니까 1년으로 치면 400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객관식 100문제, 총 400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요 과정들을 배우실 거고 문제 풀이라는 게 단순하게 나의 그 문제 풀이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빈칸을 채우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좌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전 대비 강좌고 통합과학이다 직전이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대비 문제풀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전 대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정리 강좌가 아닙니다. 이때 동안 배웠던 개념을 총정리해주고 이 핵심 개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강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미리 다 했어야 되는 것들이고 개념 총정리는 이 직전에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 총정리 강좌가 아닙니다. 직전 대비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이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 분기별 20문항씩 5회분, 그러니까 총 100문제고 분기별 100문제니까 총합 400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회분의 시험지를 제공해드리고 직접 시간제에서 풀어보고 저와 같이 풀이하면서 얘네들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해서 얘네들을 실전 시험 형태로 풀어보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직전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필요로 해서 풀 수 있는 강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1년짜리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분기별로 4분할해서 분기별로 하나 둘 셋 넷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정말 열심히 했고 뭐 잘했습니다. 뭐 열심히 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 이 자기와 만약에 이제 교육 철학 관점이 좀 맞다 싶으면 이 저와 같이 통합과학 시험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가장 맛있는 통합과학 맞춰비 보여줬잖아.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이 정말로 좋은 즐거운 수업과 재밌는 수업 그리고 좋은 이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로써 이 연간 커리큘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